페인과 함께하는 ACCC 아세토 코르사 젠틀맨 리그 2라운드 모데나 페스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이 꺼지면 경기 스타트가 됩니다. 자, 혼다 그린모로 세이버, 아 혼다 그린모노 키 덴카이 순서죠. 아 잠깐 헷갈렸습니다. 자, 안쪽에 DBR 있고요. 첫 코너 사고 없이 일단 진행이 되는 듯한데 선두권 사고 없이 진행이 되고요. 아 혼다 여전히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자 1, 2, 3번까지 사고 없이 일단 진행이 됩니다. 빠르게 차를 빼고 선두권은 저 혼다의 독보적인 질주가 시작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4등권 DBR 덴카이 예스 모드니, 여기가 그냥 또 3파전 예스 안쪽에 예스 DBR 그리고 덴카이까지 중반부를 접어들면서 첫내배 또 치열한 배틀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에 다시 파고들면서 덴카이 4등으로 순위 올라가고요. 그 뒤에 바짝 따라가고 있는 DBR 우리 예스 모드니 순서로 경기 진행이 됩니다. 저쪽으로 페인 스킨 굉장히 또 많네요. 자 드디어 이제 2랩째 오늘 20바퀴 레이스이기 때문에 한 바퀴에 1분 10초 그리고 이게 20바퀴 한 21분밖에 굉장히 오늘 경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빠르게 승부를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가 의외로 안 날 수 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카입니다, 세카입니다. 아 세이프티카가 등장했습니다. 자 지금 이대로 순위가 정렬 이어져야 되겠죠. 아 지금 사고가 사고 지금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아 좀 이쪽 후미권에서 좀 사고가 발생을 했네요. 세이프티카입니다, 세이프티카. 자 이렇게 되면 혼다 초반에 잘 치고 나갔었는데 세이프티카가 발생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스타트였고요. 자 그리고 2등에는 그린모로, 3등에 키위, 4등에 덴카이, DBR, 예스, 모드니, 가돌, LSJ, 포에버, 이글스가 템페스트 순서로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86인데 스바로 뭔가 언밸런스한 예. 언밸런스한 또 리버리를 끼고 있네요. 분명히 차는 도요타인데 스킨은 스바루의 경쟁사의 또 스킨을 또 착용했습니다. 아 근데 이쁘네요, 별 모양. 세이프티카 속도 70km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밸런스 아니에요? 원래 스바루가 86이에요? 같은 차입니까? 마크만 다른 거예요? 아 같은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까? 아 동일 플랫폼. 왜 그렇대? 공동 개발이라서 스바루하고 도요타하고. 야 여러분들 똑똑하신데요. 저는 자동차 잘 몰라서. 그래서 이 스바루 스킨이 있군요. 야, 세이프티카는 이번 랩에 들어가고요. 첫 코너까지 출혈 금지입니다. 뭐고? 첫 코너까지 출혈 금지입니다. 아 엔진은 스바루고 차체는 도요타 겁니까? 잘난 척 거기까지. 자 이제 세이프티카 빠지면서 경기 재개됩니다. 그린입니다. 자 그린신 올라면서 경기 재개됩니다. 첫 코너까지 출혈 금지입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도 안 됩니다. 네, 첫 코너까지는 이제 출혈 금지로. 경기 진행되고요. 자 혼다 그린모노 키위 덴카이 DBR 예스 모드니 순서입니다. 일단 순위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도 또 스타트 하자마자 혼다 치고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중위권 지금 DBR부터는 조금 재밌는 배틀이 펼쳐질 것 같거든요. 자 그 이글스 강 포에버 중위권도 굉장히 오늘 어제는 15대의 차량들이 16대의 차량이 배틀을 했지만 오늘은 22대의 차량이 배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변수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템페스트 결국 출혈 못했고요. 이글스강 템페스트 브이탭 순서입니다.
아, 오늘 다들 사고는 없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제레즈. 제레즈 안쪽으로 약간 컨택이 났지만 추월에 성공을 하네요. 자, 그리고 LSJ 대 모든이 마지막 프론트로 나가는데요. 아, 그 추월이 또 모데나가 추월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이 트랙은 아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어서리그에서는 2코너 3코너 2번 3번 지금 여기 2코너에서 사고가 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일단 사고가 세이프티카 부근권에서 한번 발생을 했고 나머지는 일단 큰 사고 없이 경기가 초반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VTEP 대 스피릿 대 13, 14등이거든요. 어제 VTEP님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프랙티스 성적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레이스 퀄리파잉을 제대로 랩템 찍지 못하면서 그게 레이스까지 이어지면서 VTEP님 기록이 굉장히 하위권에서 머물렀는데 오늘도 여전히 10등권 밖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등 10등 포에버 가돌이거든요. 자, 안쪽으로 이거는 마지막 코너에서 가돌 실수했어요. 그래블을 밟는 바람에 가속도가 느려졌고 포에버 추월 성공하면서 9등으로 올라갑니다. 아, 그리고 이글스 강까지 가돌 추월 성공했네요. 자, 그 RST 여기 후부터 재밌는데요. 자, 선두권 혼다 대 그린모노 바짝 붙었어요. 자, 이러면 또 재밌어지는 그림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야, 오늘도 그린모노 이게 혼다의 상대가 됩니다.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드라이버 두 드라이버거든요. 야, 바짝바짝 붙어가면서 엄청난 그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혼다님 같은 경우는 무게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제 50kg의 무게 페널티가 지금 가지고 달리고 있고요. 그린모노님은 30kg의 무게 페널티가 있으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등이든 다른 차량들은 이 차량들을 잡고 있지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 이 20kg의 변수가 1등, 2등에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1등, 2등이 바뀌어서 그린모노님이 1등을 하고 혼다가 2등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80kg의 다음 경기에는 이 두 선수 전부 80kg의 무게 페널티를 가지고 3라운드를 임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 슈퍼레이스 규정을 보고 저희가 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자, 스트레이트에서 이게 페널티에 따른 속도 차이 한번, 최고속 차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또 질문이 났기 때문에 혼다님 같은 스트레이트에서 150, 150, 6, 7, 60, 65까지 들어가죠. 65까지 속도가 나오고 지금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가속도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요. 근데 무게가 더 무거우면 아무래도 뭐 타이어 마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손해가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코너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트레이트가 그렇게 긴 트랙은 아니라서 이 차이가 또 미세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탈출이 굉장히 좋네요. 분명히 무게에 따른 그 손해는 있거든요. 자, 안쪽에 LSJ 그럼 포에버 8등을 지켜냅니다. 클라스 차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좀 느릿느릿한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출력이 좋은 차가 아니다 보니까 무게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랩타임이 차이 난다 이렇게까지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잘 보신 분들이 많은데 1코너 들어갈 때 브레이킹 포인트에서도 선두권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린모노 혼다 여기는
1등 2등은 정말 알 수 없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V탭 스플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돌아나가는데요. 아우는 약간 좀 쌍둥이 같은 스킨 느낌이 강한데 V10님이 쉽게 뚫리진 않고요. 자, 가돌드 템페스트 중위권이 오늘도 역시나 굉장히 좀 치열한 밀집해서 경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실수했어요. 이거 템페스트 좀 벗어날 것 같거든요. 좀 살렸네요. 약간 벗어났었는데 그 기회를 가돌림이 살리지 못하면서 그대로 첫 코너로 이어갑니다. 컨택 났어요. 브레이킹 좀 늦었죠. 자, 가돌림이 지금 추격을 하면서 조금 말리는 것 같아요. 자, 여전히 선두권은 치열합니다. 1등이도 혼다 대 그리모로고요. 간격이 계속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어제 리그보다 굉장히 또 수준급의 경기를 펼쳐주고 있고요. 명배틀이 또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디펜스 라인 탔죠. 이거는 순간적으로 아웃으로 빠졌으면 바로 약간의 컨택 바로 초리 나왔을 텐데 지금 혼다님이 레코드 라인을 타지 않고 이제 디펜스 라인을 타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린모노님의 페이스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위기가 슬슬 이제 백마커들이 나오는 드디어 이제 중반부를 접어들면서 백마커들이 하나 둘씩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글스죠. 심스님이 백마커거든요. 야, 분명 여기서 약간 슬립이 났었는데 그린모노도 그걸 또 살립니다. 지금 흔들려요. 타이어에 벌써 압박이 온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키위 대 덴가이 3등 4등권도 오늘 치열합니다. 오늘 3등의 키위 4등의 덴가이거든요. 0.3초 차이고요. 심스님 선행 차량 양보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선행 차량 이러면 덴가이 손해 크죠. 지금 심스님 양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러면 좋고 아쉽게 스트레이트에서 자리 비켜줬어야 되는데 또 무리하게 또 그냥 추월을 해버렸죠. 이거는 이거 커요. 지금 간격 많이 벌어졌어요. 1등 2등 뒤쪽에 선조차랑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린모노님이 핸들을 좀 많이 꺾으면서 라인을 잡아나가는 브레이킹을 조금 덜 쓰고 핸들링으로 속도를 감속하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가 지금 혼다님 주행보다 조금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타이어 마모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 코너가 뭐냐, 마지막 코너에서 카운터가 마모가 된다면 타이어 카운터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만큼 마지막 코너에서 그립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 그에 따른 랩타임 손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혼다님 주행하고 그린모노님 주행 잠깐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제 속도가 오버된 상황에서 핸들링으로 좀 그린모노님이 주행을 좀 많이 하거든요. 지금 코알라인도 지금 백마커고요. 다시 한번 거리를 좁혀 나가긴 합니다. 자, 여기서 안쪽으로 찔러 들어가듯이 브레이킹하고 인인으로 파고 혼다님 같은 경우는 조금 미들로 주행을 하고요. 주행법이 조금 다릅니다. 코너마다.
자, 근데 어차피 다시 1초대까지는 다시 붙었거든요. 그 백마커 상황을 잘 이용한 혼다가 1초를 벌긴 했는데 6바퀴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 붙어가죠. 간격이 다시 좁혀집니다. 어?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요? 실수했죠 이번에? 신승희 선행 차량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0.6초입니다 자, 그리고 DBRDS 여기도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 뒤에 차량이 한 대 더 있거든요. 모드니까지. 자, Yes, DBR, 모드니 이 3파전도 좀 주목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지금 심스님이나 지금 몇몇의 그 백마커 차량들이 있어서 지금 선두권 차량이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Yes, DBR, 모드니 여기 3파전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일단 예스님이 지키고 있긴 한데 이거 조만간 또 추월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0.4초 다시 완전 붙어 갑니다. 드디어 간격은 다 좁혔고 또 백마커 또 나오거든요. 이거 백마커를 아까는 이제 혼다님이 잘 혼다가 잘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백마커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싸움이에요. 백마커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자가 충분히 그 순위 네? 역전이 1권에 사고 차량 있습니다. 아 지금 모든이 심슨님 그렇게 자꾸 주행하시면은 저희가 추방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 차량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백마커 때문에 또 사고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댕까이 이익을 시키기 아 결국 추월 성공 한 해 댕까이 3등으로 순위 변동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지금 코알라 백마커거든요. 이거 지금 비켜줄 수가 없죠. 백마커가 야 백마커를 또 절묘하게 이용하면서 키위 아 잔머리 이걸 이제 댕까이가 추월 성공했었는데 그걸 또 백마커를 활용을 하면서 키위가 또 추월 성공합니다. 이거는 뭐 백마커가 비켜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정말 머리 잘 쓴 거죠. 다시 순위를 지키네요. 아 이것도 센스네요. 지금 1등 2등의 격차는 다시 조금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 3등 4등이 가장 이제 붙어있는데 약간의 컨택. 아 댕까이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완벽하게 파서 추월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백마커가 내 앞에 있으면서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다시 재역전이 나왔어요. 재추월이 나왔고 녹스님, RS팀님 뒤쪽에 선행차량 오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지금 뒤차 라인은 좋거든요. 근데 이제 남은 3바퀴를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라인이 좋아요 뒤차가. 아 근데 키인도 만만치가 않네요. 아 쉽게 뚫리지 않습니다. 브레이킹 잘해야 되겠죠 여기서. 아 이건 안되죠. 약간 컨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추월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앞에 또 백마커 있거든요. 백마커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또 이 3, 4등 간의 순위가 또 갈릴 수가 있습니다. 백마커 위치를 몰라서 잠깐 이제 안쪽으로 빠져서 백마커 위치를 확인하는 대가였고요. 자 이제 사정권에 들어오겠죠. 백마커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백마커는 황성민 선수고요. 1등, 2등, 2등은 마무리 될 것 같고 3등, 4등은 이제 3바퀴 이제 2바퀴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 이거 뭐 잘 내준 것 같거든요. 아 백마커 깔끔하게 내 차례 내주면서 경기 계속 이야 지금 방금 미끄러지는 거 보셨나요? 미끄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카운터 치면서 또 바짝 따라갑니다. 댕까이 2바퀴 남았거든요. 아 3바퀴인가요? 저 17랩이니까 3바퀴 남았죠. 18렙째고요.
이제 이 둘 간의 배틀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 이대로 끝까지 막아낼 것인가, 아니면 어쨌든 뚫어낼 것인가, 굉장히 또 기대되는 장면인데요. 왜냐면 지금 키님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레코드 라인이 아닌 지금 디펜스 라인을 계속 지금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덴카이님은 언제든지 앞차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범하면 가속도를 내서 추월하겠다는 그런 라인을 타고 있기 때문에 미스가 나는 순간 바로 추월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혼다님이 요번에 1등을 하면 50km가 더 추가가 돼서 100km가 되고 그린모로님은 60km가 되겠죠. 2등으로 끝날 경우. 아까 말했을 때는 그린모노님이 추월을 해서 그린모노는 1등하고 혼다님이 2등을 한다면 둘 다 80km로 3라운드가 진행이 되고요. 지금 이대로 끝난다면 혼다님은 다음번에 100km 페널티가 들어가고 가겠습니다. 자, 두 바퀴 남았거든요. 두 바퀴 남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자, 이글스강 템페스트 순위가 또 약간 뒤바뀌었고요. 자, 끝까지 막아서는 이글스킹인데요. 야, 이제 파이널 랩 선두 파이널 랩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오히려 지금 백마커를 이용을 하겠다. 최대한 슬립을 타고 슬립을 탄게 독이 됐나요? 브레이크 미스 났죠. 마지막에 한번 욕심을 부려봤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차가 미스 나지 않는 이상은 3등 4등도 어느정도 이제 경기가 갈렸다라고 볼 수 있고, 템페스트 이글스강 11, 12등인데요 자, 마지막 코너 돌아나가면서 템페스트 조금 그래브레 부딪혔고요. 자, 안쪽에 이거는 이글스 강이 앞질러 간 것 같거든요. 갔죠. 앞질러 가고 우리 코알라 안쪽, 코알라님 안쪽으로 지금 또 따라왔습니다. 주인공 굉장히 치열한데요. 코알라님 같은 경우는 백마커고요. 지금 백마커가 지금 섞여있는 상황에서 스피릿 V팁까지 중위권 굉장히 알 수 없는 경기인 와중에 혼다 피니쉬, 그린모노 피니쉬, 3등의 키에 피니쉬, 4등의 덴카이, 그리고 5등에 예스, 6등, 7등은 박빙인데요. 마지막 코너에서 마지막 코너 돌아나가는데요. 추월하지 못하면서 6등에 DBR, 7등에 포에버, 그리고 모든이 LSA 살렸어요. LSA 9등, 10등에 가돌, 11등에 템페스트 이글스. 결국 안쪽으로 다시 파고들면서 템페스트 추월 성공했고요. 자, 11, 12등이 다 두 순위가 바뀌었는데 마지막 코너에서 어떻게 되죠 이게? 페스트가 나보다 페이스가 너무 느려. 근데 그걸 포인트를 못 잡겠어. 자, 이렇게 해서 까마가 오늘 나 앞으로 완전 갈 수 있는데 경기가 이렇게 해서 경기 오늘 마무리됩니다. 도쿄 역전했어 막.